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와, 끌고 갑니다! 예, 많은 분이 막힙니다, 지금! 아, 기운이 없습니다, 예. 지금! 아, 예! 아,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 원래 공인 하려고 호칠 주는 거예요, 저한테. 홍보하라고.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앞이 안 보이게 되니까, 제일 많았던 댓글이 그 소리를 왜 내냐. 접신했다. 그런 게 있어. 오늘도 해야지 나와요. 800원 알았어. 예, 예. 방백은 쓰지 않고 800원으로. 어? 8대2로 분리해. 10대0으로 분리해. 더? 예. 안녕하세요, 백성열입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 초진동물에서 줄에서 100만이 나온 박상윤 선수, 전주 지부 쪽에서 지금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상윤이라고 합니다. 85년생 40이었어요. 너 벌써 40이야? 아, 그래? 팔씨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2년도에 모임을 처음 나갔어요. 12년 정도. 사실 영상을 내가 봐도 너무 재밌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너를 모르고 그 영상만 보잖아. 너 봤을 때 악플들이 좀 많았어. 악플을 다 읽었습니다. 내 나름 지운 거거든, 그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하트를 눌러주신다든지. 닉네임이 콤보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노도 잘 못 치는데. 너가 진지하다는 건 알아. 사실은 할 때 대회 나가서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진짜 너무 긴장하니까 웃겨. 너무 웃겨. 근데 그 안에 진지함이 묻어나니까 더 웃겨. 처음 본 게 아프리카 프라검 스튜디오에서. 아, 그 전에 정소호. 아, 그 전에 조경관한테 정말 예상하고 치고 소화하고 치는데 그 친구들이 뭘 안 해 나중에. 너무 피곤했다고. 처음 콤보가 공개된 게 2016년도 아프리카 TV. 거기 현장에 있었잖아. 아, 예, 예. 난리 났어가지고 아주 뒤집어졌었지. 내가 앞에서 너의 얼굴을 보고 있잖아. 예.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되게 경건한 마음이 들더라고. 네 모든 걸 다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거든, 진짜로. 근데 너무 웃겼어. 아, 예. 그래가지고 그 웃음을 참으면서 이 복잡미묘한 감정 속에 내가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그때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려고 좀 컨셉상. 아, 컨셉이었어? 밑에 잡아요. 팀들은 밑에 잡으면 안 되잖아. 예예. 예. 여러 번 칠 수 있게. 예. 이기는 거보다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칠 수 있게. 경건함을 느꼈는데 컨셉이었다고. 나 10년 동안 그거를. 제일 많았던 댓글이 그 소리를 왜 내네. 아, 빙의했다. 접신했다. 서태지 노래 중에서. 그게 또 방송 나오면 이거 위험한가요? 아니. 서태지 노래 중에 수샤가 있는데 라이브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따라 했습니다. 하여 나중에 그거를 생각나서 따라한 거야? 저의 계획상. 아, 계획에 있었구나. 예, 조회수가 지금 현재 91만인데. 아, 그래? 나도 모르겠어.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연습 때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렇더라고. 오늘 버스킹 할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보면. 연습 때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볼 수 없다는 거. 왜 앞으로 볼 수 없어? 저도 이겨야 되잖아요. 탑 좀 먹고 이렇게 하고를 싶은데. 그건 있더라. 테이블을 자꾸 흔드는 거는 박혀 있는 거면 괜찮은데. 박혀 있는 거였어요, 그 테이블. 아, 박혀 있는 거였어. 철판하고 연결돼 있고 그거는 미피예요. 형님 생각에 나는 괜찮아. 180도 이렇게 돌려도 괜찮은 거 같아. 테이블을 흔들지 말라는 룰은 없어.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심하고. 콤보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 흔들리지 않고 콤보만 조용히 치는데 그건 악플이 없어요. 아, 그래? 초진동을 해보니까 악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조심을 해야겠다. 그 상대도 웃겨서 웃은 거 알아? 마스크 쓰고 있는데 웃는 게 보이더라고. 이게 뭐 어떡하지 마 이런 이거를. 나네요. 약간 당황한? 웃긴데 힘을 써야 되니까.
모두에게 즐거움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알잖아, 유튜브 댓글에서 내가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웃은 적이 없었다, 올해 들어서 최고로 웃었다, 뭐 되게 안 좋은데 큰 웃음 줘서 고맙다 이런 말도 있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콤보가 쓰여요. 프로경기에서도 해외에서도 한쪽 방향으로 계속 뚫어서 통한 6번에서 7번 넘어가면 상대가 점점 이거 막기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실제 세계대회에서 쓴다는 거 동작이 크냐 작냐의 차이지. 그냥 심판이 진짜 안 하면 돼. 팔꿈치를 띄고 네가 막 이러면 그게 위험할 수 있어. 붙여놓은 상태에서 위험하다고는 크게 볼 수가 없거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스포츠든 간에 특히나 팔씨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온 김에 너의 콤보를 한번 내가 배워보자. 한번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 사이드를 걸지 않고 사이드 걸면 안 돼? 밑에를 잡아요. 탑로를 해야 해요. 횡 넘어가면 어떡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땡기는 이 동작이 콤보인 거예요. 제가 쓰는. 야, 들을수록 궁금하다. 야. 그럼 한번 예예 해볼게. 의자는 치워야 하나요? 그래 치우자. 이제 골반 팔씨름을 해요. 저 같은 경우. 골반? 예, 이렇게 머리가 여기까지 가졌어요. 아 맞아요. 이제 광배근이고 여기 활배근이잖아요. 이제 활배근인데 광배근은 땡기지 않고 활배근 아랫부분으로 땡기는. 걸렸어. 이현준 선수께서 28단을 당했는데 숄더 해야지 나와요. 활배근. 알았어. 예, 예. 광배근 쓰지 않고 활배근으로. 어? 광배근으로. 좋아. 아, 됐어. 예. 아! 아! 왜? 그 느낌이 나는 그 느낌이야? 네. 근데 링크가 자꾸 깨져요. 깨져? 네. 8대2로 불리해. 10대0으로 더? 예, 예. 시동. 셋업 하세요, 지금. 진짜 잘 잡아야 돼? 네, 나 진짜 뭔가 느낌 왔어. 숄더 하시고 어때? 못 받겠어?